3차 함수 fx가 있고 t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등식적 힌트 보니까 접선이 좀 떠오르긴 하죠. 접선 한번 적어볼게요. t,ft에서 접선하면 a, f'의 a에 x-의 a 더하기 fa 얘가 a, fa에서의 접선식인데 여기 저기서 힌트로 준 거를 한번 얘랑 비슷하게 적어보면 1을 놔두고 아니죠. 얘를 부호를 바꿔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랑 좀 비슷하겠네. 저 얘를 부웅 넘기고 1을 넘겨서 다시 적어볼게요. 그러면 1을 넘겨서 마이너스 1 되었고 f'의 a t-의 a 더하기 fa. 자, 얘가 힌트예요. 접선식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뭘까? 무슨 의미일까? 접선에 뭐가 들어갔다? t,-1이 들어갔다는 소리죠.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a가 6 하나뿐이다. t, 하나뿐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마이너스 2에서 k다. 여전히 모르겠죠. 연습 한번 해볼게요. 2차 함수 그냥 간단한 이런 곡선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 점이 만약에 A라면, 이 점이 A라면, A에서 접선을 끊었을 때, T는 변할 수가 있죠. T는 범위로 주어져 있지. T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T는 K까지 일정 부분 범위인데, Y 좌표가 고정이잖아. 그럼 요 범위를 생각하면, 예를 들어서, 마이너스 2에서부터 K까지고, 여기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. 얘가 마이너스 2에서 K다.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 말인 거죠. 이 좌표. T, 1은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. 선분으로 표현되죠. 이 선분에서 그러면 T, 1을 지나도록 접선을 끌수 있는 게 여기 A 한 개뿐이다. 그런데 이 그림은 아닌 거는 보이죠. 왜냐면 A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되고 조금 위에도 되니까 확실히 한 개는 아닌 거잖아. 아, 그러면 선분으로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될까? 일단 극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극점이 되고 얘가 만약에 A라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선분,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코마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K코마 마이너스 1이라면 이 범위 문제는 해결이 안 됐지만 마이너스 1이 일정하다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수 있는 거잖아. 맞죠?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 부분에 일정한 마이너스 1이 가지니까. 그럼 반대로 요 부분에서 접선을 그으면 A가 한 개뿐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수 있는 거잖아. 아직도 X 범위는 해결이 안 됐지만. 맞죠? 그러면 여기에서 A에서 끊는다라는 접선이 평행한 느낌이 들어야지만 Y가 일정한 뭔가에 대한 범위적인 표현이 되긴 되겠죠. 여기까지는 이해되죠? 그러면 접선이 여기를 지나요 하니까 이 범위가 표현이 좀 어렵죠. 그러면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요 부분에서 접선을 끊었을 때 만들어지는 접점의 X 좌표가 한 개만 나오도록. 이게 우리가 원하는,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, 문제에서 요구하는 표현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선분이라고 표현할게요. 이 선분적인 느낌에서 접선을 꺼서 점이 한 개밖에 없대. 이제 3차 함수 그릴 겁니다. 3차 함수에서 예시적으로 두 개를 꺼볼게요. 극점을 지나는 가로선이 좀 필요한 느낌이 들잖아. 얘랑 얘랑 중에서 이 부분에서는 접선 몇개 껐습니까? 세 개지. 요거 하나, 요로도 하나 껐고 밑으로도 하나 껐고. 그러니까 여기선 요렇게 저쪽으로 요쪽으로 세 개잖아. 점은 버리고요. 요쪽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개죠. 여기는 한 개죠. 요거 벗어나면 여기에서는 세 개죠. 이쪽으로 하나, 이쪽으로 하나, 위쪽으로 하나. 어차피 생각해. 그러면
접선을 끌수 있는 게 한계가 되는 구간이 3차 함수에서 극점이랑 교점의 사이 영역이 아까 말한 그 선분의 역할을 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. 여기 접선이 몇 개? 3개죠. 여기로, 여기로, 아래로. 그럼 여기가 아까 말한 선분의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답은 요쪽 부근이거나 요쪽 부근이거나 얘가 지금 이런 느낌인 거지. 맞죠? 그러면 A가 아까 저기 문제에서 보니까 6이라 그랬죠.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K인데 마이너스 2랑 K가 보면 대충 6이 좀 커야 될것 같지 않나? 그럼 접점이 여기가 6이 되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K까지 가게 되는 이 그림이어야지 얘는 아닌 거잖아. 맞죠? 얘가 6인데 마이너스 2부터 6 바로 옆에 마이너스 2가 있냐고. 아니잖아. 그럼 그림에서 3차 함수 그리고 아래쪽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지. 그래서 3차 함수 그려볼게요. 그리는 순간 쉽죠?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쭉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. 여기가 6인 거는 같죠? 요 A가 6이 되어야지만 말이 되는 거잖아. 된다 해도 맞잖아. 그 다음 여기 Y 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?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죠?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? X 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?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? 어디까지? 얘가 K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요 안에서 이 점은 두 개예요. 이 점은 요로 접선 끊고 이 붙어 있는 접선 한개 있잖아. 두 개니까 마이너스에 포함 안 하고 6 포함 안 하는 형태 이 사이 영역에서는 접선을 이 식을 만족하는 접선이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. 그래서 얘를 그냥 바로 좌표로 표현을 해보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인 거고 이 점의 좌표는 6,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6에서는 접하게 되는 이런 3차 함수를 1만큼 끌어내렸어요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개념을 알면 식이 딱 요것만 적으면 답 나오죠. F8. 40 빼기 1, 39. 알고 보니까 쉽죠. 한글적으로 좀 어렵지만.